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저 기본사항 45번째 애저블랍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유형 중에서 블랍 스토리지 이름이 최근에 컨테이너로 바뀌었죠. 블랍 스토리지가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쓰고요. 그래서 블랍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클라우드형 개체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비정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유형의 데이터든지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 특히 이제 텍스트 또는 이진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좋습니다. 앞서 배운 디스크 스토리지와 비교해 보면은 한 가지 이점이라는 게 개발자가 디스크를 살피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또 중요하고요. 그외 스토리지 특징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느냐 이것도 질문을 하거든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우리가 웹브라우저 있죠. 홈페이지 이런 걸 만들 때 이미지 또는 문서를 제공을 할수 있잖아요. 이때 그 스토리지에 이미지와 문서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분산 액세스용 파일 저장할 때도 씁니다.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도 스트리밍 할때 블랍 스토리지를 이용하고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비정형 데이터들이죠. 대표적이. 그리고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백업이나 복원, 재해 복구, 보관용 데이터를 블랍 스토리지에 저장합니다. 백업, 재해, 복구, 보관 용량. 그리고 또 온프레미스 또는 애저 호스팅 서비스에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도 분석용 데이터도 블랍 스토리지를 이용하고요. 가상 머신에 대해서 최대 8TB의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최대가 또뭐 정책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기술력이 좋아지면은 이 숫자는 또늘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상 머신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많이 크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Azure 스토리지 계정과 Azure 스토리지 이점들 거의 대부분이 블랍 스토리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요점 정리를 하면은 오늘은 개체 스토리지고 비정형 그리고 방대한 양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냐고 하면 이미지, 문서, 비디오, 오디오, 재해 복구, 분석용 데이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